아이 뭐야? 아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밥이 맛이 없어? 오늘 주방장 실력이 오늘따라 좀 기복이 심한 걸. 캐비어도 먹고 말이야. 에이 안 먹을래. 도련님. 집사. 유치원 가실 시간입니다. 아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아 알겠어 가자. 아이 오늘따라 집사가 레드카펫을 이상하게 까는 걸. 점프맵인가? 어디 유치원 가보실까나? 오픈 오픈 톡. 아자. 자. 김기사 운전해. 네 도련님. 도련님 오늘은 유치원 스케줄 끝나고 예의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 알겠어. 그리고 내일은 철수 회장님께서 이번 계약 문제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알겠다니깐. 아버님한테 들었어. 항상 이런 귀찮은 건 7살인 나에게 다 시킨다니까. 그리고 도련님 회장님과 식사가 끝나고. 아 맞다 또 그리고 됐어 됐어 알겠다고. 유치원 끝날 때 봐. 네 알겠습니다. 덜컥. 아 집사 도착했어? 네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잘 가. 안녕 안녕 얘들아. 태택이 왔네. 하이하이. 너는 맨날 뭘 올 때마다 무슨 레드카펫을 깔고 오냐. 기본이지. 요란한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아 얘들아 최고야 최고. 응? 어? 요즘 너무 덥지 않아? 응 더운데 우리 집은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에어컨 안 틀어줘. 겨울에는 히터도 안 틀어준다니까. 나 진짜 집에 너무 들어가기 싫어. 에? 그런 집이 있어? 아 있지 당연히. 다 그런데 나는 어제 엄마한테 치킨 사달라고 하루 종일 졸랐는데 안 사주셨어. 근데 맹구야 오늘따라 좀 더 표정이 멍한데 무슨 일 있어? 요즘 맨날 그 유치원 가는데 그 맨날 동네 꼬마 철중이라는 애가 지나갈 때마다 나보고 맨날 거지라면서 막 그렇게 놀리고 막내 간다. 거지? 나쁜 뭐? 녀석 같은 이라고? 야 못됐다. 야 그럼 너네는 집에서 에어컨도 잘 안 틀어주고 치킨도 안 사주고 길 지나다닐 때마다 거지라고 소리를 들어? 와 진짜 신기하다. 뭐가 신기해? 그러면 너네 집은 맨날 맨날 에어컨이랑 히터 틀어? 어! 호야! 야! 그럼 너네 집은 맨날 맨날 치킨 먹어? 아니 스테이크랑 치킨이랑 번갈아 먹어. 호야! 그럼 너는 그 맨날 거지라고 놀림 안 받냐? 아니? 우리 집 부자라고 하는데? 에이 근데 말이야 어? 돈 많은 건 피곤하기만 해. 우리 아버님도 날 귀찮게 하고 학원도 맨날 가야 되고 집사들은 날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그냥 내 돈 다 가져가라 얘들아. 응? 야 태태가 정말 너 복에 겨운 소리 하는구나. 야 부자란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아니 난 정말이야 가끔씩은 살아가기에만 적당한 돈으로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럼 태태가 너도 내일 우리처럼 용돈을 쓰고 같이 서민 체험을 해보는 건 어때? 오 그래 그거 재밌겠다. 그럼 내일부터 용돈을 진짜 진짜 적게 매일 1,000,000원씩만 받을게. 에? 에 그게 뭐야? 서민들은 1,000,000원씩 안 받는다. 그래 누가 그렇게 받아? 어? 그럼 얼마씩 받는데? 한 달에 3만원? 많으면 3만원이고 나는 15,000원 받아? 난 2만원 난 200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 아니 서민 생각보다 힘들구나. 넌 근데 진짜 좋겠다. 뭐 서민 체험은 너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버저 체험 같은 거 못 하잖아. 애들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어쨌든 내일부터 서민 체험 고고싱! 고고싱! 가자 가자!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 도련님 탓이죠. 집사, 나 오늘부터 서민 체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할 거니까 저 먼저 갈게요. 하지만 버스라니. 아, 제가 알아서 해요. 이따 유치원 끝나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철수 회장님과 미팅이 있으니 유치원 끝나고 찾아가겠습니다. 네, 좀 이따 봐요. 애들아 오늘 태택이 서민 체험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버스라는 걸 타볼 거야. 근데 이쪽으로 온댔는데 언제 오냐? 그러게. 저기 온다. 랄랄라. 안녕 얘들아. 요. 서민 체험하러 왔단다. 요. 소아. 활짝. 네, 여기 있으면은 이제 버스라는 게 올 거야. 올 거야. 기다리면 돼. 근데 버스 요금은 얼마나 해? 버스 요금은 유치원생은 450원이야. 450원? 와 겁나 싸다. 야, 근데 버스 또 언제 오냐? 아이 금방 와. 좀만 기다리면 올 거야. 기다려. 10분에 한 대씩 온다고. 어? 10분에 한 대씩? 10분이면 시간이... 아니다 잠깐 기다려봐. 나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버스한테 사오라 할게. 아니야. 아니 왜? 그거는 서민들이 하질 않는다고. 누가 버스를 안 온다고 버스를 사. 그런가? 에이 꼼짝없이 여기서 10분 동안 기다리게 생겼네. 시간은 금인데 말이야. 기다려. 네. 점심시간이다. 너네한테 뭐 싸왔어? 나는 말이지 최고급 셰프가 싸준 통삼겹살. 안돼! 야! 이게 어떻게 서민 체험이야? 맞아. 그런 거 안 먹어. 서민이 뭘 먹는지 우리가 보여줄게. 나는 오늘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이상한 스프야. 그래, 나는 우와, 말이야. 맛있겠다. 그럼. 엄마가 싸준 계란이야. 구운 계란이지. 맛있겠다. 삼겹살. 나도 오늘 아침에 열심히 빗어서 만든 코딱지를 들고 왔다. 더러워. 전기본 도시락이야. 일단 좀 먹어볼까? 그래. 코딱지를? 일단 요리할 거부터. 왜? 그 정도야? 별로야. 이건 서민 음식이 아니라 정말 미안한데 너네 엄마가 요리를 못하는 것 같아. 맞아. 동의해. 이것도 먹어봐. 이거? 야, 소금은 없니? 그런 거 없어. 비싸. 에이, 서민 체험은 정말 힘들구나. 근데 이거 그렇지 말고 서민 체험을 확실하게 하려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 어떠냐? 그럴까? 그러면 유치원 끝나고 가자, 얘들아 다. 그럼 그렇게 하자. 다 같이 맹구네 집으로 가는 걸로. 오케이, Let's get it. Let's get it.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와라. 배고프다. 놀러. 떡볶이다, 떡볶이. 여기 떡볶이를 파네? 이렇게 맛있겠다. 얘들아, 이게 뭐야? 이거 빨갛고 이상하다. 응? 나 이런 거 처음 봐. 떡볶이를 모른다고? 그니까.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먹어. 야, 그냥 한번 먹어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엉엉 김오대. 그래. 얘들아 우리도 먹자. 그래. 얘들아 실컷 먹어. 내 카드로 긁을게. 아줌마 카드 되죠?
야! 야, 태태가 이런 데는 카드 안 돼. 카드가 안 되는 된다고. 것이 있어? 아, 그런 거였어? 난 잘 몰라서. 그러면 수표로 드릴게요. 호호호호호. 얘가 장난도 재밌게 치네. 호호호, 수표라니. 호호호호. 아, 그냥 태태가 그냥 내가 낼게. 어? 자, 어, 다음에 네가 한번 다 봐. 잘하겠습니다. 그래. 가자. 가자. 얘들아, 네. 가자, 가자. 아이, 내 돈만 깨졌네. 얘들아, 얘들아,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우와. 우리 집이다, 우리 집. 이게 집이야? 왜 또 열악해졌냐? 왜 산소 같지? 집이 너무 망가져서 이사했다. 야, 근데 너네 집은 왜? 변기가 침대 바로 앞에 있어? 어, 이거 변기 앞에 있어서 편하다. 똥 싸면서 밥 먹을 수 있다. 야, 지금 싸지 말고. 그래, 지금 싸지 말고. 야, 근데 침대는 왜 이렇게 푹 꺼졌대? 아, 이거 그 원래 침대가 폭신폭신한 침대였는데 너무 오래돼서 얘가 납작해졌다. 아, 그렇구나. 이불이랑 다를 게 없잖아. 아, 태태가 미리 말해주는데 서민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 그렇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아니야. 얘들아, 나 오늘 맹구 덕분에 서민 체험 열심히 한 것 같아. 나 약속 있어서 먼저 가볼게. 그래. 잘 가라, 잘 가라. 얘들아, 잘 있어. 얘들아, 난 약속 있어서 이만 가볼게. 잘 가. 그래, 조심히 가. 잘 가라. 재밌게 놀아. 야, 맹구. 이거지, 이게 너네 집이구나. 아주 냄새도 나고 거지거지해서는 뭐야, 거지들의 거지 친구들인가? 너 같은 거지 또 친구가 있다니 친구들도 거지겠지. 나 거지 아니다, 놀리지 마라. 이 거지가 이게 얼마짜리인지 오신 줄 알아? 이 무려 100만원이라고 지력이 물었잖아. 빨리 100만원 줘, 이 자식아. 거지가? 철중아, 그런 거지 애들이랑 놀지 말렴. 빨리 타, 아빠가 또 사줄게. 어? 잠깐, 태태기 도련님? 안녕하십니까, 저 엘사 철수 회장입니다. 어? 아, 아빠, 얘가 누군데? 얘가 누군데 그러냐고? 철중아, 뭐해? 빨리 인사드리지 못하고 S사 태태기 도련님이잖아. 아, 오늘 계약하자고 하신 철수 회장님이시구나. 오늘 계약은 없던 걸로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쪽 회사, 저희 회사에게 시험받으신 거 다 돌려주세요. 네? 제 친구한테 무리하게 굴었으니 국물도 없어요. 수고하세요. 집사! 집사! 아빠 미안해요. 우리 망해버렸어요. 아들아, 괜찮단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렴. 우리 망했으니까. 덜컥. 다십시오, 도련님. 가자고. 집사, 오늘 철수 회장 만나는 거 있잖아. 그거 취소야. 아, 무슨 일이라도. 아, 참. 그리고 예의교육과 간단한 미팅 후, 그리고 이사회장님과 미팅이 있고, 저녁 시간은 바이올린 학원에 다녀오신 후 저녁 식사는 사모님과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집사, 정말 부자란 건 행복한 걸까? 그럼요, 행복한 거죠. 'Cause I'm trying to forget you. I'm trying to forget about you.